안녕, 내 이름은 아이샤라고 해. 저기 남쪽에서 온 천재 미소녀 마법사지. 난 마법 수행을 위해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유적에서 구한 반지에게 내 힘을 몽땅 빼앗겨버렸지 뭐야. 내 마력을 흡수한 반지는 곧장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나의 스승님은 사라진 반지가 엘의 조각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난 각지에 흩어진 엘의 조각들을 찾아다니고 있어. 이 엘의 숲에는 그 반지가 있을까? 그런데 어쩐지 소란스러운 느낌이 드는걸? 소리지? 싸움 소리 같은데? 잠깐 살펴보러 가볼까? 가더라 헤어! 제인 파이어 헤어! 니들끼리 쓰러뜨리잖아? 아까 싸우던 사람이 쓰러뜨린 건가? 웃기지 마! 엘의 조각은 우리 마을의 보물이라고! 너같이 괴물이 가져가게 줄까 보냐? 어라? 어린 남자의 목소리잖아? 어린애가 싸우고 있는 건가? 빨리 가봐야겠다. 성격 나빠 보이는 꼬마애네. 뭐, 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와줘야겠지? 라이트닝 볼!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천재 마법소녀 아이샤님, 여기 등장! 마을 근처에서 사람을 습격하다니 무슨 생각이지, 몬스터? 못해준 거 있어? 어쨌거나 너 같은 몬스터 따위는 이 몸이 정리해주시겠다 이거야! 제인 파이어 캐어! 사라졌네? 그런 것 같네. 고생했지? 일단 소개부터 할게. 내 이름은 아이샤라고 해. 치,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던 주제의 말은? 난 저기 남쪽에서 온 마법사야.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안 해도 돼. 어쨌든 엘의 조각은 되찾았으니 돌아가 볼까? 그런데 넌 뭐냐? 아까부터 멀뚱히 서서 혹시 너도 엘의 조각을 뺏으려는 일당이냐? 이 멍청아! 사람이 말을 하면